다른 애 궁금한 거는 저도 대충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학생한테 가서 직접 이거 뭐냐고 확실한 거냐고 이렇게 다 물어보고 막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도 그 무슨 국어사전 같은 데 사전 들어가서도 그런 용어까지 다 알아보고 그지? 네. 힘들어요. 맞아. 근데 신기한 게 그게 진짜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게끔. 근데 내가 애들한테는 애들이 이제 아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 저희 친구 그랬어요. 못할 줄 아는데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진짜 못하겠는데 해도 막상 준비를 하면 하게 되더라고. 약간 준비하기 아까워서라도 하게 돼. 맞아. 그래서 내가 한 거를 얘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면 어떨까? 아, 보낼까요? 얼굴 나 부끄러워서. 아, 아니, 얼굴 안 나오고 그냥 뭐 음성만이라도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영상 올리니까 네가 설명한 거를 보내라 카톡으로든. 너도? 야! 근데 이제 막 이런 거 문법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장난 아니겠지? 장난 아니지. 한 찍는다는 시간.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가 이해를 또 해야 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만 하니까 이거 또 여러 개 하면 되게 벌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너 그쯤 한 시간이었지만 계속 쭉 그걸 한 방으로 간다 못해. 괜찮은 거야. 갑자기 잘못 말했어. 진짜 아이디어 황당한데? 그래요. 아무튼 뭐냐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이게 문법적으로 나올 게 너무 많아. 이게 그래서 책 말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하고 This requirement has led the food industry to put in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so that they don't have to say the food has that much sugar. 해봐. 이 도구? 이 요구 사항? 이 요구 사항은 레 리드가 리드의 화법인가요? 이거? 네. 리드의 PP야. 해스 PP야. 해스 PP. 주도 자, 뭐 이끌어왔다. 네가 이제 이렇게 해부피가 나오면 이제 뭐 해왔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나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해왔다라고 해야 돼.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꼭 이것뿐만 아닌데 이렇게 동사 나오고 이제 이게 개념이야. 어떤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당연히 명사겠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이 구조잖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목적어가 투하게끔 시키다 이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런 구조 동사가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뭐뭐하게 거기다 적어놔. 얘가 뭐뭐하게 시키다 뭐 던지기 뭐 이끌다 뭐 던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요구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구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강요하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것만 따라오지 말고 혹시 이 구조가
친구가 아닌지를 보라는 거야. 이 to 정사에서 나오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정사. 동사 나오고 목적어 to 정사면은 얘가 이거하게 뭐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치? 자 이거 나오고 자 레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왔어? 더 푸드 인더스트리 나왔지. 음식산업? 그렇지. 뭐 식품산업 그 다음에 투 나왔지. 네. 그러면은 리드 목적어 투 라는 거야. 이끌었어? 그렇지. 내가 목적어 투를 나온 건데 식품업계가 그렇지. 이거 하도록 새 다른 그렇지 이거를 하도록 이끌어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바로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야. 이렇게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이게 이제 해석도 중요하고 문법으로도 중요할 수 있고 여기 투부정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지. 투정사를 ing로 바꾸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냥 pp로 바꾼다거나 아무튼 이 구조 자 그래서 이 요구사항은 뭐 이렇게 근데 이 요구사항이 뭐였지? 이게 이거였지. 네, 설탕이 제일 많으면 설탕을 맨 처음에 해야 된다는 게 이 요구사항이야. 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쪼개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쪼개지 말고 첫 번째로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로 많으면 많은 대로 쪼개지 말고 맨 위에 해라 이 말이에요. 요구사항이 아니 자 요구사항은 뭐냐면 자 설탕이 가장 많으면 이거를 첫 번째로 기재하라는 거야. 첫 번째로 기재해라. 끝! 그러면은, 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에 허점을 노린 거야. 설탕 함유량을 쪼개버린 거지. 그러니까 설탕을 뭐로 다양한 감미료로 쪼개버리면 이게 함량이 다른 것보다 더 많지 않아지. 이 법이 있는데 편법을 쓰는 거야. 편법. 이게 법이야. 요구사항. 이게 법이야. 법인데 이거를 다른 감미료들로 쪼개버리면 설탕이 가장 한 덩어리로서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편법을 쓰는 거지. 편법을 써서 하면 설탕을 맨 처음 기재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법은 설탕이 제일 많으면 맨 처음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요구사항이 이거지 지금. 네. 이게 있으니까 이 식품업계가 대가를 불려서 편법을 쓴 게 이거였지. 새해 다른 그거로 그렇지. 하게끔 이끌어버렸다는 거야. 법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이 사람들로 하여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편법을 쓴 거야.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야. 교묘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법을 잘못 만든 거지. 사실이긴 해요. 그 나는 당이 무슨 당 섞여서 총 당이 되는 게 확실하네요. 만들 수 있는 설탕이 이에요. 설탕이 그냥 설탕 아니에요. 아니, 나눌 수 있게요. 이거 실제야. 자, 아무튼 자, 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put in이 뭔가를 집어넣다라는 이제 동사에 나온 거고 뭘? 세 가지 다른 원 자, sugar 설탕 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료. 세 가지 다른 당의 원료. 여기서는 원료라고 하세요. 원료. 얘가 지금 다 목적어야. 그래서 원료를, 원료를 넣게끔 했다는 거야. 자, 이러한 거를 하게끔 했는데, 그래서 so that. 자, so that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다? 뜻이 두 가지예요. so that. 아니, 이제 그거는 떨어져 있을 때. so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오버해서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뜻이 두 가지. 뭐뭐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비슷한데. 뭐뭐 하도록. 이렇게 이제. 뭐뭐 하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런데, 뭐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they don't have to say. 자, 그들이 don't have to. 말할 필요가 없어. 뭐뭐 할 필요 없다. 이거 불필요해서. 그래서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거 그들은 식품 업계야. 자, 아까도 여기 이제 데이 나왔으니까 이거 지칭 추론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해야 돼. 자, 말할 필요가 없어. 뭐 자, SV 근데 또 SV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시 생략돼 접속사 대시 생략. 그러니까 접속사 됐으니까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그 말하는 것을.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자, 뭐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설탕이 많다. 그 식품이 가지고 있다. That much. 여기서는 that은 그렇게나 많이. 여기서는 대시 부사로 쓰인다. 그렇게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나 이렇게 쓰이면 얘는 부사로 쓰인다. 그렇게나 많은 설탕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할 필요가 없도록. 어머. 아니면 그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해석 적을 때 방금 내가 알려준 대로 그렇게 생각 돼. 간단하지 않지. 네.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장 이렇게 이런 것들 되게 좀 배울 게 많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하나 다 뭉쳐버리면 얘가 많아 보이잖아. 근데 쪼개버리면 이거 3분의 1, 3개로 쪼개니까 더 적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착시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법이 좀 잘못 다한테 그런 거야. 다 합친 거를 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자, 그치?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So, sugar doesn't appear first. 그래서 설탕이 처음에 나오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자, whatever the true motive, ingredient labeling. Still does not fully convey the amount of sugar being added to food.
certainly not in a language that's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나머지 문제 어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너무 많네요. 아, 어법이 뭐 이제 그러긴 한데 네가 이거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가지고 네 거로 점점 이제 예를 들어 만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뒤에 것들이 나중에 또 쉬워지는 거.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 영어는 좀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갈수록 쉬워질 수 있는 거. 근데 앞에서 캐놓지 않으면 계속.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게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딱 그거. 요것만 딱 넣으면 돼. 요것만 넣으면 훨씬 더 쉬워져. 진짜. 자, 해봐. Whatever 이거예요. 그렇지. Whatever는 자, whatever지. 자, 여기서 what은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에다 뒤에 ever 붙이자. 뭐야? 복합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아니면 관계부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부사가 되는 거고 이걸 ever가 붙이면 복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뭐 용어도 뭐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복합관계대명사 해석이 어떻게 되냐. 쟤는 뭐가 무엇인지 간에 이렇게 해석한 게 무엇인지. 잠깐만. The true motive. 그러면 원래는 whatever the true motive is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생략된 거야. 이렇게. 얘가 주어고. 원래 이게 주어동사를 생각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진짜 모티브는 동기거든요.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뜻이야.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 무엇이든지 간에. 자, 아무튼 여기 와이라고 나온 거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어. 얘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냥 복합관계 되는 건데 그냥 관계 되는 사람 나올 수 있어. 그냥 what을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뭐 복합관계 부사 뭐 whenever를 쓴다거나 아무튼 whatever 말고 다른 거 쓰면 틀려. 얘를 뭐 노멜을 왓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바꿔서는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미쳤다 그러면 노멜을 왓으로 바꿔서 하면은 미쳤죠라고 틀린 거 골라라 했을 때 뭐요? 나 와레버로 봤는데? 노멜을 왓인데? 틀렸네?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 복합관계는 복합이 들어가는 거잖아. 얘는 거짓 노메로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노메를 왓으로 바꿨어도 틀린 건 아니야. 노메를 왓으로 써도 돼.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너 들어본 건데 이제 완벽하게 네게 이제 그랬었지. 그 중학교 때 그 피스를 했는데 그 영어를 하게 되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써놔. 쓸 데는 없어요. 자 이거 없어? 여기다 써놔. 이렇게 해가지고 노멜을 먹었어.
근데 이렇게 물리적 소리가 하니까 아 필기할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이어트를 아래 공간이 되게 많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화려하게 출연 못해. 자, 그래요. 아무튼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간에 자, 진짜 동기 누구? 그 식품 업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편법이잖아. 편법인데 우리가 저 편법 쓴다고 어떻게 하겠어? 완전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간에 자, 그 다음 Ingredient Labeling Scheme does not fully convey 자, 뭐다? 성분 표기 성분 표시 성분 표기는 여전히 뭐뭐 하지 않아 완전히 뭐 하지 않아 컨베이 하지 않아 컨베이 그 서비 그런 서비 자 컨베이는 뭐나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지 공항에 이렇게 짐 나오면 이렇게 쭉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짐 계속 돌아가고 그게 컨베이어 벨트는 뭐야 컨베이어 벨트 뭐하고 전달하고 있지 컨베이 전달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야? 성분 표기는 여전히 완전히 전달하지 않는다. 자, 뭐를? 그 양을. 근데 뭐의 양? 설탕의 양. 그런데 being added to 이거 엄청 여기서 being prepared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봐봐 정말 많네요 장난 아니지? 네. 내가 봤을 때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뭐 그렇다고 당연히 100%라고 할 수는 없어 그치? 자, 여기에 생각된 게 있어. 이렇게 얘가 수식하는 건데, 수식하는 거에는 생각된 게 뭐다? 보통 주격 관계냐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위치, 얘가 이제 그 산물이니까 위치,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현재니까 위치 is겠지. Which is nothing. Which is being added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그 문법 그 개념을 알려줄게. Be being PP야. 얘가 지금 be를 is라고 할게. Is 그냥 be. Be being PP. 이거를 이해해야 돼. Be being PP. Be being PP가 뭐야? 하고 있었다. 하고. 하는 게 아니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지. 이게 몇 개 합쳐진 거야, 지금? 두 개 합쳐진 거야. 뭐랑 뭐랑 합쳐진 거야? 그. 일단은 비동사랑 ing가 나왔어. 그러면은 B하고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PP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얘랑 얘랑 합쳐진 거야 그러면 뭐랑 뭐랑 합쳐진 거야 일단은 B하고 아닌지 뭐라고 그래 뭐 현재가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이라고 하지 근데 얘가 지금 현재니까 자 우리는 얘가 이제 is로 나왔으니까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현재 진행형. 그런데 BPP가 들어갔어. 뭐다? 수동태지. 그래서 우리는 너는 딱 보면 뭐라 해야 돼? 현재 진행 수동태구나 라고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보면 얘.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진행, 현재 진행인데 수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 어떻게? 이거 해석하면 되지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라고 시켜야겠지. 근데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거의 수식하고 있지. 그럼 뭐야? 있는. 되어지고 있는 이대로 해석해야 돼. 음식이 더해지고 있는? 뭐뭐에. 음식에. 식품에야, 식품에.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식품에 더해지고 있는 이런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얘를 얘는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올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해를 해야지. being ended가 얘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은 딱 이렇게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식품에 더해져. 그럼 다시 뭐다? 얘는 뭐? 식품에 더해지고 있는 뭐? 설탕의 양을 완전하게 전달하지 않아. 그치?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자, 근데 잘 봐. Certainly not in a language였지. 근데 뭐?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확실히 뭐가 아니야? 그런 어떤 아니 그런 언어가 아닌 거야. 자, convey the amount 이거 in a language 어떤 언어로 어떤 언어로인데 네 이런 언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 의역을 하자면 분명히 무엇이 아닌 언어로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뭐 분명히 해도 되고 아니 확실히 해도 되고 분명히 뭐가 아닌 언어로 이렇게. 근데 진짜 동기는 확실치 않아. 무엇이 확실치 않지만 그리고 얘도 확실하지는 않는데 완전히는 하지만 이건 확실히 이건 아니라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분명히 어떤 뭐 아니면 근데 that is that is 그러니까 that 나하고 이렇게 문화 나왔으니까 얘는 관계된 거죠. 내렸으니까. 근데 뭐? That is easy for. for 나오고 to 나오네. 뭐야? 뭐에게 for 나오고 to 부정사 나왔지. to 부정사 앞에 for 나오면 뭐라고 해? to 부정사의 의미상 의미상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죠. 그래서 for를 왜 썼는지 그것도 이렇게 되는구만.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은느니가로 해석해야 돼. 네. 그래서 누가? 컨슈머 소비자가 참고로 내가 한 이거 그 질문 설명을 위해서 오늘 한 게 제일 긴 것 같아.
힌트를 뭐 만? 어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남았어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뭐 울면서 하지 않았잖아. 그치. 이것만 했잖아요 지금. 그지? 불태운 느낌. 어 그래.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하나만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문법적으로 다 하나만 하고 있지. 오케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소비자가 뭐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가 아 쉬운 그런 언어가 아닌 언어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해 못하기. 그렇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아닌 언어로 분명히 이걸 하고 있다. 아니 꼬아서 그냥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닌 언어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이제 장황을 계속 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막 조금 애매하잖아.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약간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확실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원래는 that is easy to understand. 원래 이 to 부정사가 지금 부사정법으로서 얘가 easy로 꾸며주는 거야. 쉽긴 쉬운데 뭐하기? 이해하기에 쉬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가 아닌 걸로. 이렇게. 그래서 easy to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장난 아니지? 정신 나간 느낌. 정신 나간 느낌이야?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뭐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그럼 원래 이제 그런 거에 걸리기도 하지. 소비자 위원회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래서 요 놈 새끼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다음 A world famous cereal brand's label, for example. 자, 예시 하나 나온 거지. 자, indicates that the cereal has 11 grams of sugar per serving. 자,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표기는 indicates 한다, that 이하를. indicate 뭐예요? 가리키다. 뭐를 가리킨다. 나타낸다. 이런 거야. 여기 나타낸다. 자, that 이하를. 시리얼이 가지고 있다 11g of sugar를. 근데 per는 뭐뭐 당. serving 하면은 1회분의 뭐 식사 1회분당.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먹는 양 그거당 뭐다? 시리얼이 11g의 설탕을 가지고 있대. 11g. 자, 그러나 자, 이게 이제 그 눈독임을 하는 건데 Nowhere does it tell consumers th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box contains added sugar.
자, 그래요. 이거 하면은, 자, 이것도 약간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 끝까지. 끝까지 문법이야. 대박이지. 자, 뭐야? 그러면, nowhere, 그 어디에도 목마르지 않다야. 자, 뭐야? 바꾸니까? Does it tell enough? 자, 여기는 no가 나와서 부정이야. 부정. 자, 부정어가 이렇게 튀어나가면 뭐가 일어난다? 지금 어때? VS였어. 뭐다? VS? 자리가 바뀌는 거? 도치. 이거 부정어에 의한 도치야. 자, 그러면 Nowhere does it tell consumers that. 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Nowhere니까 어디에도 뭐뭐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Nowhere가 나오잖아. 어디에도 못 맞아. 자, 어디에도 뭐가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니까 시리얼. 아니면 아니다 미안. 이 표기예요. 시리얼의 표기야. 뭐저 표기가 그 어디에도 뭐 하잖아? 말하지 않아. 혹시 물 그거 필요한 얘기해? 화이트 물로 된 거. 그래요. 자, 아무튼 말하는 거니까 표기가 말하는 거지. 자, 그 어디에도 그 표기는 말하잖아. Does it tell the consumers? 누구누구에게. 자, 텔이 이제 사용시다. 누구에게 뭐를? That 이하를. DO를. DO다라는 것을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 자, 소비자들에게. 자, 뭐를? 여기 대두 접속사 대시 명사로 쓴 거. 자, more than one third of the box. 그 상자. 그 상자니까 뭐야? 시리얼 상자. 에? One third. 뭐야? 3분의 1. 그치? 근데 이상. 그러면은 3분의 1 이상. 시리얼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CDL 이건 3분의 1 이상이니까 어때? 33%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3분의 1 많다 이거지. 이게 이게 참가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걱정일까? 엄마라는 것을 그 소비자들에게 그 어디에도 그 표기는 말하지 않는다.
그냥 식을 그램이라고